미래의 강대를 더욱 확대 발전시켜 UAE가 대한항공 투자 1위 국가가 되고 저도 공직이라는 생각보다 기업의 영업부서나 기획부서의 직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한민국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역량을 펼치고 뛸 수 있도록 업고 다니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로부터 약 37조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네, 우리 경제에는 어떤 파급 효과가 있을지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부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37조 원. 자, 우리 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아, 예. 일단은 아랍에미리트 역사상 단일 국가와 약속한 최대 규모의 투자 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영국에 투자하기로 협약한 금액은 15조 원 수준이고요. 네. 중국은 6조 2천억 원, 그다음에 프랑스는 2조 원 수준이기 때문에요. 이 37조 원이라는 약속한 금액은 단일 국가상으로 최대 규모라서 이 지금 경기 침체 우려가 점증하는 가운데서 우리나라의 이런 금액의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은 아주 호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MOU, 투자 양해각서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계약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투자가 유치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아, 예, 맞습니다. 사실 양해각서라서 법적 구속력은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실제 계약으로 체결되기 위해서 정부와 이제 기업이 협력을 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지만 그 어느 때보다 이번에는 실제 계약으로 이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이유는 이제 첫 번째 37조 원 투자 약속이 양국 정상 간의 공동 성명문에 적시됐다는 점이 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직접 바라카 원전 예를 들면서 네.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을 지키는 한국에 대한 신뢰로 이번 투자 를 결심했다고 언급을 했다는 점을 바탕으로 판단해 볼 때 어느 때보다도 이번 양해각서가 실제 투자로 연결될 가능성은 크다라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그렇게 이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가 되는데 가장 수혜를 입을 만한 우리나라 산업 분야는 어떤 분야일까요? 대표적인 산업 분야는 방위산업, 방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예를 들면 한국 항공우주산업의 경우에는 아랍에미리트와 첫 수송기 공동 개발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고요. 이거를 예. 향후 민간 항공기 사업까지 확대할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이란에서 드론을 네. 이용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시설을 공습한 거를 보고 이제 석유시설 공습을 대비해서 방공유도 공중무기체계를 도입을 하는데 관심이 많은데요. 방위산업사업청이 이 방공유도 공중무기체계 수출을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예. 그것은 이제 기존의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간에 이미 다연장 로켓 천무를 수출해서 운영 중이고요. 그다음에 지난해 1월에 국내 방산 기업들이 35억 달러 규모의 국산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궁2를 계약을 했던 이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방위산업 향후 이제 수출을 늘릴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네, 이 가운데 원전 수출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이번에 그 양해각서 체결하는 데 있어서 2009년 아부다비 바라카 원전 수주를 예를 들었다시피 아랍에미리트에서 우리나라가 원전을 수출하는 데 있어서 성공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아랍에미리트는 2021년 기준으로 연간 발전량 중 88%를 천연가스 발전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랍에미리트는 2050년까지 탄소를 이용한 그 에너지 사용을 탈탄소를 탄소 중립을 하겠다, 달성하겠다, 탄소를 사용한 에너지 사용을 에너지 발전을 포기하겠다고 선언을 한 상황에서 이 원전의 비중을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바라카 원전 3, 4호기까지 상업 운전을 한다 할지라도 원전 비중이 25%, 원전을 이용한 발전 비중이 25%에 불과해서 향후 추가로 원전을 수출할 가능성이 열려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제3국의 원전 수출을 공동으로 진출을 하겠다 이런 협약도 체결이 돼 있고 그다음에 미래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한 기술 공동 개발 협약까지 체결돼 있어서 원전 산업 역시 큰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각종의 이제 일반 네. 저희 시민들이 생각을 했을 때는 아랍에미리트는 산유국이고 석유가 굉장히 많이 나는 나라인데 그런 나라에 원전이 왜 필요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 부분은 예. 어떻습니까? 일단 2050년까지 아랍에미리트가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습니다. 예. 기후변화 때문에 선진국들도 2030년 이후부터는 탄소를 배출하는 석유를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기후변화 협약을 체결하고 선언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주로 먹거리였던 그동안의 먹거리였던 원유라는 것은 2030년 이후부터는 점진적으로 이제 수출을 해서 외화를 벌어들일 수가 없는 그런 무용지물의 자원이 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랍에미리트 입장에서는 다른 미래 먹거리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 절박한 상황이고요. 뿐만 아니라 미국의 입장에서도 더 이상 미국이 중동 지역에서 원유를 수입하지 않고 이제 자국에서 원유를 작업하면서 점점 신재생 에너지로 에너지원을 변경하고 있기 때문에 예. 미국도 이제 아랍 중동 지역에서 미군을 점점 이제 규모를 축소해가고 있어서 미군 철수 이후에 중동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서도 또 방위 산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대체하기 위해서 이제 더 이상 자기네들도 석유를 이용한 발전이나 뭐 이런 에너지원 탄소를 배출하는 에너지원을 원전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원전이 필요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안보를 위해서도 미군 철수 이후에 중동적의 안보를 위해서도 방위산업 역시 필요해서 그런 거에 대한 협력적 파트너로 한국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제2의 중동의 붐에 대한 기대가 큰데 우리 경제 좀 침체기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반전 효과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예, 저도 그렇게 반전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 IMF 총재도 예측했듯이 세계 3대 경제권인 미국, 중국, 그다음에 유로존이 경기 침체 내지 경기 둔화가 예상이 되는데요. 2021년 말 기준으로 한국이 이 3대 경제권에 대한 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에 달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수출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 일례로 12월 월간 수출이 확정치에 대한 현황에 따르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이미 우리나라 수출은 약 9.6% 감소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동 같은 경우는 그동안 고유가 상황에서 엄청나게 많은 달러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중동의 수출 비중 같은 경우는 2.4%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아랍에미리트의 투자를 유치한 걸 계기로 중동의 수출을 늘리게 되면 앞으로 3대 경제권은 경기 침체인데 중동은 많은 오일머니를 쌓고 있기 때문에 예. 수출을 늘릴 계기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오일머니를 국내에 투자 유치를 하면 또 연관 산업 분야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뭐 2030년 이후면 그 오일머니도 네. 이제 뭐 거의 떨어져 갈 텐데 그렇죠. 빨리 그러니까 좀 해야 되겠네요. 새로운 먹거리를 개발해야 될 것이죠.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